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에 꼭 기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좀큰 줄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기초 과정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과 그리고 그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이걸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기본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기본서를 보시면 78페이지 제5장 해가지고 용도 지구 용도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파트 이렇게 지나가서 80회를 보시면 국토의 사용도 구분과 관리모가 나옵니다. 80페이지죠. 자, 기본서 80회 보면 이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국토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다. 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국토 이용할 때요. 이 안에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지들이 딱딱 구획되어 있고 필지마다 바로 소유자들이 다 있죠. 토지 소유자. 그런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일정한 토지는 개발을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일정한 토지는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게끔 미리 국가를 대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는 시도사, 대도상이 미리 그 쓰임새를 딱 계획주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바로 도시에서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군 쪽에서는 군 관리계획으로, 그 토지 이용에 관한 내용을 결정 고시해 놓고 있어요. 그걸 묶어서 도시 군 관리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시, 서울 특별시를 말하죠.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에 특별시 하면 서울을 말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특별시도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이 광역시도 도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계획 만들 때. 왜 광역시는 6개가 있죠? 바로 이인천. 이인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강주, 이렇게 있죠.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바로 이 특별자치가 있어요. 특별자치시는 어디냐? 세종이다, 이렇게 세종. 세종 하나밖에 없죠? 세종시. 광역시는 6개 있다고 그랬죠? 6개. 특별자치는 하나.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리고 팔도되어 있는 시. 경기도 수원시, 뭐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그리고 바로 팔도돼 있는 군이 있죠. 그래, 이 지역에서 이 관리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란 말 써요. 그리고 팔도돼 있는 군에서 이 계획을 만들면 군 관리계획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쪽 지역은 도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개혁으로 그 토지의 씀씀이를 결정하십니다. 예, 도시 군 관리계.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국토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 라고 결정해 줄 때는 도시역이다라는 용도적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라고 하는 땅들은 바로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해 주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그 완충지대가 필요하겠죠. 그런 지역은 관리적이다라고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 크게 보면 이와 같이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할 때는 도시역으로서, 보전 용도로 이용을 해라라고 하는 지역은 농림지역하고 자연보전지역, 그리고 그 완충지대가 되도록 하는 지역, 바로 개발을 하되 보전해라, 보전을 하되 약간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는 크게 이용할 때게요, 네 가지 용도로, 네개 용도로 구분해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도 지역, 그래요. 사용도 지역. 사용도 지역. 사용도 지역은 바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는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미리 좀 우리가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용도지역을 한다. 용도죠. 용자가 무슨 용일까요? 한자로 쓸 용자죠. 그래, 토지의 쓰임새를 미리 결정해서 바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무격조를 한다, 계획조를 한다, 계획조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이 것들을 할 때에 서울특별시 있는 땅, 6대 광역시 있는 땅, 토지죠.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땅, 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땅. 팔도 내에 있는 시에 있는 땅. 여기에 했다. 이런 것들을 용도적으로 지정할 때는 도시, 여기는 도시란 말 쓴다고 그랬죠. 도시 관리교로 딱 결정해서 알려줘요. 고시해줘요. 알리고 보여준다. 고시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군쪽에 있는 토지, 군쪽에 있는 땅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도시 군 관리계를 한다. 도시 군 관리계. 이 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적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에는 바로 아무나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결정 고시에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국토 전반에 걸쳐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해 나가게 될때그 토지가 국토 안에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할수 있는 것이고요. 국토총괄 관리 책임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있는 땅에 딸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6대 광역시 있는 땅에 딸 때는 광역시장이,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팔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할수 있어요. 이네들 광역자치단체장을 약자로 시도사라 합니다.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의사를 시도사 합니다.
그네들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팔도 내에 있는 시중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뭐라 했습니까? 대도시라고 그랬죠. 그래, 대도시 안에 있는 토지에서 할 때는 대도시장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할 때에는 이네들만 지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한 것 아니에요. 이미 이 계획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용도적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적의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해서 토지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바로 이 용도적의 지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즉 여기는 주거 용도로만 쓰세요. 여기는 상업 용도로 쓰세요. 여기는 고급 용도 쓰세요라고 해서 여기는 보존합시다 해서 바로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전체 국내 행복과 이익을 공공몽유하는데 공공몽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게 해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해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이런 용도적의 지정을 우리 국토에 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무턱대고 바로 이런 용도적을 지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해서 지정할 때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 먼저 저러한 용도적을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는데 그걸 도시 군가이라고 그랬죠. 도시 군가익을 맞는다. 위반합니다. 위반. 위반해가지고 최종으로 결정해서 고시해가지고 딱 용도적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번에 도시역으로 결정났습니다. 여기가 관리적으로 결정났습니다. 여기가 농림적으로, 여기가 자연환경 보호적으로 결정났습니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표시해서 알려주는데 그 도면은 지용됐다 표시해줘요. 그래서 지용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바로 이걸 알리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시를 해줘요. 그 고시한 날에 이 도시 군가익의 결정 효력이 발생해서 용도적이 탄생됩니다. 그래, 도시 군가익의 결정을 하고 각각의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토지에 딱 지정이 되어지면 언제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바로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에 따른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역은 어떠한 지역에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하느냐? 이 국토 중에서도 바로 인구가 그리고 산업이란 것은 공업이라든가 상업 말이에요. 상업과 공업 이런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래, 인구도 밀집돼 있고 산업도 밀집돼 있다. 상업이라든가 공업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이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나가는 용도적은 도시적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 도시역은 바로 뭐 하려고 지정을 해주냐? 인구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해서 바로 그 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열심히 개발해도 됩니다라고 할때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래,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 주택을 건축해서 개발했다, 상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개발했다, 공장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개발했다.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한 40년 이용하면 노화되죠. 그래서 노화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시 밀고 정비하겠죠. 그래서 정비도 할 곳, 이런 곳에 도시역이 지정돼요. 그리고 인구와 산이 밀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토지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일면 보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칭해. 그래서 도시역은
이 주택 용지로 써도 된다라고 할 때는 주거적으로 다시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해 줘요. 상업 용지로 개발해서 써도 된다라고 할 때는 상업적으로 또 구분해서 지정해 줘요. 상업적. 공장용으로 개발해서 써도 된다라고 할 때는 공업적으로 지정해 줘요. 공업적. 그리고 보존을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녹적이다라고 지정을 해 줘요. 녹적. 그래서 도시역은 다시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이것도 출제가 되었어요. 너무 쉽게. 그래, 도시역에 소관하는 용도적이 아닌 거. 이게 함주했는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적이죠. 그러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 하고, 이제 금방 언급했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은 도시역에 속해 있는 토지에 따라 구분해서 다시 도시역 안에 지정하니까 도시역 안에 속하는 용도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은 이 도시역으로 지정하기도 곤란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기 곤란한 그런 완충지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런 데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용도지역이 바로 관리지역이 되는데요. 이 관리지역은 그래서 다시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역 근교는 계획관리기다라고 다시 구분해서 지정해줘요. 계획관리기다. 그리고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바로 생산관리기다라고 구분해서 지정해줘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이다라고 지정해 줘요.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가늘세 나눕니다. 나눌 뿐. 그래서 세분해서 지정하게 돼요. 그래,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과로 세분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관리지역은 세 가지 이 명칭으로 세분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농림지역 있죠? 이 농림지역은 용어에서 느낌이 오죠? 바로 농지하고 임지에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지가 뭐예요? 산이죠. 그래, 숲이 있는 땅. 이게 숲림이니까 숲이 있는 땅이니까 산지죠. 그래, 산지하고 농지에다가 뭐 하려고 하느냐? 보전하겠어, 보전. 보전. 그래, 농지도 쓸만한 농지에다가 보전을 하겠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지 바로 보전하지 않고 그냥 개발을 허용하는 농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농지는 잘 보전 처리해가지고 보전 처리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그 농지를 물려줘서 바로 식량 생산의 자원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해주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둑판처럼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농지 있죠. 우리가 저 들판에 나가서 보면은 예쁘게 수로 농로 다 듣고 바둑판처럼 예쁘게 바로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농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농지에다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해 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수로 넣고 농로 넣고 그래 예쁘게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이런 농지들이 있다. 농지들 이렇게 농지가 있다면 이거 어때요? 개발하면 안 되겠죠?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엄청난 돈 들여서 만든 그런 농지인데. 그래서
야, 이 농지 개발하지 마라고 할때 이렇게 넓게 잡고 바로 묶습니다. 그래서 보전하자. 농업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개발 못하게 막자라고 할때이 지역을 보전지라 칭하는데 그걸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자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진흥적이다라고 지정을 해 놓게 됩니다. 농업 진흥적을 누가 정하느냐면은 바로 그 지역의 시도사가 정해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정하느냐면은 이것은 농지법에 근거해 정합니다. 이때 여기다 농업 진흥적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때요. 농업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있죠.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죠. 그 대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농업 진흥적을 이 시도사가 자기 지역의 농지에 따 보전차 농업 진흥적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는요. 미리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시도사가 이렇게 농업진흥지다라고 칭해요. 이런 농지는 농업진흥지로 묶였으니까 개발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아직 계단식으로 된 농지도 있다. 그러나 넓게 잡고 이 농지 보전차 농업진흥지 칭하다 보니까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농지를 이주를 해서 그 주변에 농지가 묶어요. 그래,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있고요. 농지가 있고요. 농지. 농업진흥지역 예흐 농지가 있다. 밖의 농지. 밖에 있자죠. 이런 농지가 있다. 그러면 이 농지하고 이쪽 안에 있는 농지는 어느 지역의 농지가 개발이 쉽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지역 예허농지 이런 농지는 좀 개발이 쉬워요.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좀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이때 농림지역 할때 농지 농림지역 할때이 농은 농지라고 그랬죠? 이 농지는 여 안에 있는 농지를 말하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상 지정되어 있는 이런 농림, 농업진흥지라든가 여기에다 정을 할수 있는 게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이왕에 나왔을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고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하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도적 있죠. 용도적은 크게 국토를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적 이렇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적 해가지고 그래 이때 농림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도적의 하나이지만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에 있는 것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적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이 농업진흥적은 누가 정하느냐? 시도사가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시도사가 정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고 정하느냐?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한테 승인받고 정한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적이 이렇게 정의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농업진흥적은 다시 이 시도사가 농업 진흥구역 하고요. 그리고 농업 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요. 구분해서 지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집단에 되었다.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농업진흥구라 해요. 농업진흥구요.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다. 그래,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여기서 물을 써야 되겠죠. 그 용수원 확보, 또 수질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게 이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업보호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농업진흥적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정하는데, 무슨 법에 근거해서 누가 하느냐? 농지법에 근거해서 시도사가 한다 이렇게 하셔요. 아시겠죠? 자, 또 이왕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우리 도시민들 시골에 있는 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 농지를 바로 주말 체험 용농차, 그 농지 조그만 면적으로 농지법에 의거하여 취득 소유를 인정하는데요. 이런 주말 체험 용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해 나갈 때에는 그 농업인이 아닌 그 개인이 바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시민들 그럴 때는 이번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주말 체험 용농으로 농지할 때 여기에 있는 농지를 취득을 못하게 됐다는 거. 2021년도 8월 17일 날 농지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가지고 취득할 수 없고,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예허 농지, 이렇게 밖에 농지, 밖에 농지만 취득을 할수 있다. 그것도 엄마, 아빠, 딸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돼 있다면 세대원 전원 합산 총 면적 대비 1,000 좀터 미만의 농지만 주말 체험 용농으로 주말 체험 용농 목적 가지고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주말 체험 용농을 하겠나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농업진흥적 애허농지를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로서 취득을 하려 할때그 농지가 주거지역, 여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일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그 시면시장, 구면구청장, 군에 있는 농지는 군수가 아니라 읍에읍장, 면에 있는 농지면 연장한테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일명 약자로 농취증이라는데, 농취증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아가지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기 신청할 때 내야 된다는 거. 이번에 농지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그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게 될 때에는 바로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고요. 그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될때 처음부터 내게 되는 그런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에는 그 농지 취득하려 할때그 면적을 꼭 기재하고요. 만약 그걸 공동으로 취득하려고 한다,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 공유자의 농지 위치를 도면만들어서 딱딱 체크해서 처음에서 농업 경영 계획서,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 만들 때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노동력 확보 방안, 그 농사를 지켜야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 기계 장비 시설 방안도 기재서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이미 자기가 주말 점농을 하겠다라 조그마한 농지 가지고 있는데 천조 한200 조금부터 가지고 있으면 더 추가로 좀 주말 점농하겠느라고 300을 주더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이용 실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이 주말 첨영농 영농계획서 만들 때요 자기의 직업도 기재해야 돼요. 직업 이번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그 직업 바로 관련된 증명서를 내라고 하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영농 경력도 내야 돼요. 영농 경력도 기재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거리 자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말 첨영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장소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영농 거리도 기재해서 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어요. 아무튼 이런 주말 첨영농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세대는 전원 총 합산면적 1000종부터 미만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고 그런 주말 첨영농을 하겠나라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진흥적 안에 농지는 취득할 수 없고 농업진흥적 예허지역 밖의 지역에 있는 농지만 취득 가능하다라고 법을 개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이때 이 농업 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그리고 바로 이 임지 있잖아요. 산을 임지라는데 이 숲이 있는 땅 이게 임지잖아요. 임지는 지금은 임지란 말잘안 써요. 바로 그냥 좋게 산지 이렇게 씁니다. 산지. 그래서 과거에 농림지역이다라는 용어를 만들 때는 그때는 임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공법에서. 그런데 그 위에 용어를 좀 개정해가지고 산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산 있잖아요. 산. 산 있죠. 이산 있는데 이 산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산지관리법입니다. 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국 산지가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산지도 바로 쓸만한 산지는 보존하고 그렇지 않는 산은 개발을 허용하는데요. 이때 쓸만한 산지다. 그럴 때에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산지다라고 산림청장이 지정을 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발도 가능합니다라는 산은 그냥 지정고시 없이 전국에 있는 산지 중 보존하기에서 보존산지다라고 산지관리법 따라 산림청장이 딱 지정고시하고 나머지 산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준보존산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준보존 그래. 전국에 있는 산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 이 양자 중 뭐가 법적으로 개발에 용이하느냐? 준보전산지예요. 이때 농림적은 이렇게 농지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적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이렇게 보전산지. 여기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농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농업, 임업을 농림이라고 해요. 농림을 지정시키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은 것이 농림적인데 이 농림적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따라 지정하게 돼요.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그런 땅. 자, 그리고 이 자연환경 보존적은요, 우리 인간은 손때가 닿지 않는 그런 산에다 또 늪지대에다가 그런 장소에다 지은 것이 자연환경 보존인데요. 이 자연환경 보존적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든가, 우리 산 같은 것이 자연환경이죠. 그래, 이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든가, 수자원을 보존한다. 수자원이라는 것은 댐을 말해, 댐. 그래서 댐을 보존한다든가, 그래서 댐 주변은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이 묶여 있죠. 해안을 보존한다든가, 바닷가죠. 그래,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생태계는 주로 늪지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생태계를 보존한다. 그다음에 문화재를 보존한다. 그다음에 상수원을 보존한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를 수산자원이라 하는데요. 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자연환경 보호지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지로 구분 지정돼 있다. 이런 네 가지 용도 지역 중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은 보전을 하자는 그 토지로 지정돼 있고, 개발을 열심히 해도 된다는 땅은 도시적. 다만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구분 지정하고 녹적으로 구분 지정하는데, 녹적은 보전을 하자는 도시에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땅중 주거용지로, 상업용지로, 공업용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 그래,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중 정말 법적으로 개발이 그 허용되어지고 있는 토지는 어디에 있느냐? 주거적이 있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으로 세분돼서 지정되는데, 이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적 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땅은 계획관리겠다. 그래서 계획관리는 땅값이 좀 비싸다. 그리고 농림적과 자연보전적은 보전을 해야 하는 땅이니까 더 이상 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는데, 이런 용도적은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예컨대 여기 농림적이다라고 지정해놨는데 땅에다 여기다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용도적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도적을 이렇게 이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각각 그 지역별로 토지용을 달리해서 바로 토지 이용을 효율화시키고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며, 그리고 이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리 중의를 바로 도모하게 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그런 내용이 80페이지 그리고 81페이지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8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